이걸로 챌린저까지 가셨다고요? 지금은 사실 티어 좀 내려왔습니다만 학업 때문에 안 하신다고요? 게임을 줄였었죠, 학업 때문에. 어쨌든 간에 오늘 장애물 굉장히 이색적입니다. 이걸로 챌린저를 갔다고? 벨베스 서포터 베르 베스님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벤을 알리스타를 합니다. 그러니까 벨베스가 어쨌든 서포셔도 이 스킬이고 요거가 더 중요하죠? 이거를 해야 되는데 에어본 되거나 밀쳐지면 답도 없으니까. 맞아요. 에어본 되면 데미지도 못 넣고 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역으로 따일 테니까. 그렇죠. 특히 알리스타는 띄워서 밀어버리니까. 그렇죠. 벨베스 서포시랑 좋은 원딜이 뭡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진 좋다 생각하고요. 파미라, 닐라, 드레이븐 이네 센 애들이라서 같이 라인전 센 애들은 확실히 좋아요. 칼리스타까지는 되겠네요. 네, 칼리스타도 라인전 세가지고 좋고요. 크리스타나도 솔직히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에? 투타가 안 좋다고요? 투타 라인전 세전에 아까 말씀하신 그 전제랑 딱 맞는데? 라인전이 센데 이게 제가 들어갔다가 W로 스킬을 쓰고 빠져야 되는데 제가 들어갈 때 갑자기 들어가보면 싸움이 잘못 열리는 구도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자, 룬 한번 보여주시죠. 일단 집공. 저랑 팀원이 잘 때려야 되기 때문에 집공 들고요. 집공이 이 스킬에 터져요? 이 스킬 터지죠. 그리고 승전보. 원래 시체에 나온 거를 공기를 먹는데 벨베스가 그거 먹으면서 터질 수도 있는데 그걸 조금 막아주는 CC가 좀 약한 편이라서 그냥 들고요. 그리고 보물 사는 거 왜 들었냐? 비싸요. 글글이 서포집 1코어로 사기 좀 비싸요. 아, 너무 비싸지. 그리고 어차피 벨베스 같은 경우는 8분 되면은 페스톤 배꼽 알람시계 온 것 마냥 아, 네. 전력적으로 가니까 그 교전 때 보사를 챙길 수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쁘지 않네요. 맞아요. 초반에 뭐 하냐면 저는 여기서 50초까지 기다립니다. 왜냐면 상대 서폿이 태어나자마자 일로 와서 와드를 박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먹으면 그냥 CR을 먼저 따주는 것도 좋기 때문에 아무도 없다 싶으면 전 대기를 하고요. 와드를 있으면 와드를 먹고 와드를 하나 먹으면 근거리 미니언 하나 덜 먹어도 2렙 찍혀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빠른 레벨업으로 역관광이 되기 때문에 1렙 때문에 Q를 바로 찍나 봐요? 네, Q 아니면 얘는 쓰레기예요. 자, 왔어요. 1렙 싸움 생각보다 할만해요. 벽으로 써주시고 아 이렇게. 벽으로 쓰면 이게 그 날아가는 시간이 네, 단축되니까 네. 전멸을 벌써 뺐어요. 벌써 이렇게 빼고 시작하면 기분이 좋죠. 타곤사는 다음 웨이브 근거리 미니언 먹을 때 2렙을 기습적으로 찍기 위해서 씁니다. 와, 벌써 땄네. 와, 이거 뭔데 이렇게 세냐? 아니 2렙도 안 됐어요, 님들. 데미지가 말이 안 됩니다, 진짜. 아니, 하긴 근데 벨베스가 Q 스킬이 4기인 게 4번 쓸 수 있어요. 아, 4번 쓸 수 있어. 근데 사실상 같은 방향으로 두 번 쓸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90도가 고정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은 방향으로 두 번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왼쪽으로 두 번이? 네. 아, 그래서 이게 압축들이 되네. 이게 아예 사람들이 그 대처법을 모르네요. 그렇죠. 여기 지금 안갈고 낮은 구간이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몽키 가든이라면서요? 맞아요. 김망치시라고 있는데 네. 몽키 가든이라 하더라고요, 여기를. 아, 뇌 빼고 하는 곳. 맨하타 풀 없어서 해보고 싶긴 하거든요. 3렙을 찍고 라인 커가지고. 아, 우리 아직 텔포트 아 뭐야 전멸 안 썼군요. 전멸도 안 썼잖아요. 바로 잡고 3렙 됐고요. 바로 들어갑니다. 에어본 시키고 들어가서 이 스킬로 버티면서 이거는 풀평 세셨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이거 딱 잡는 건데. 야, 근데 그냥 그 뭐야 코어템 빠꾸도 없이 바로 도끼 가요? 무조건 도끼 갑니다. 이게 이유가 있어요. 전역 갑주가 10%일 때는 갔어요. 그 피해량이 아 지금 근데 8%죠? 맞아요. 네. 지금 7%까지 떨어져. 더 떨어졌네. 네. 그래서 되게 효율이 안 좋아졌어요. 무조건 광해 미덕을 가는데 광해 미덕을 1코어로 가면 생각보다 벨베스가 딜이 아예 없어요. 그냥 아예 없죠. 생도 애매하고 딜도 애매하고 네. 그냥 애매한 사람이 돼버려요. 도전. 보통 이렇게 Q 앞으로 쓰고 W로 안 맞으면 바로 때려. 자, 아직도 전멸 남아있어요. 전멸풀이 슬슬 돈다는 거죠. 그러면 딜 많이 넣었죠. 와, 아쉽다. 어! 그러면 잡았죠. 네. 잡았다. 벨베스 순간 딜로 우겨 넣으면. 근데 카이사 형이 진작 들어왔어야 되긴 했는데. 아, 이해해요. 이해는 몽키 가든이니까. 이 정도 다이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죽어 죽고 잡으면 이득이에요. 안 죽고 잡았죠. 와, 나이스. 카이사가 먼저 때려주면서. 네. 파워 어그로핑폭 좋았고. 그리고 스킬은 W 선발입니다, 무조건. 에? Q를 찍긴 하는데. Q는 하나만 있어도 돼요. W를 왜 먼저 찍냐. 네. 데미지 상승률 좋고요. 풀타임 감도 좋고요. 분화 지속도 되네요. 분화 지속이 되게 좋아요. 벨베스가 가진 유일한 CC잖아요. 또 서포터 역할을 하려면 CC가 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Q 들어갔다가 W 쓰고 빠질 때 내 딜류가 좀 확실히 좀 늘어나요.
Q, W, Q 이런 식으로 이게 포킹 해도... 데미지처럼 쓸 수 있다는 거죠? 포킹을 하는 거죠, W. 심지어 노코스트 챔피언이기 때문에 벨벳은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못 맞추면 빼야 돼요, 못 맞추면 빼야 돼요. 어? 어, 근데 사람 정말 좀 부러웁니다. 어? 잡을만한데? 잘 잡았어요? 이야, 세다. 이것도 적응하거든요? 네. 나 W클 돌았거든요? 이 돌면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세가지고. 아, 그 미니언도 많아서. 맞췄고, 또 뺐다가. 나 W클 한 번만 더 돌리고. 전면, 점화 돌아, 점화. 네. 잡았다, 이거. 깔끔한. 역시, 그래도, 기본적으로 정글 챔피언이어가지고. 맞습니다. 체급이 좋아요. 그냥 세요. 네. 지금 무슨 타이밍이냐? 무슨 타이밍? 나 전령 나왔죠. 네, 전령 먹어야죠. 벨벳은 전령인을 위해서 나온 챔피언이어가지고. 근데 벨벳가 사실 첫 전령보단 두 번째 전령 중에. 뭐예요? 첫 전령 때 먹고 갔던 가면요. 라인을 밀 수밖에 없어요. 아, 새끼가 너무... 나와서. 네. 원치 않아도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잡았죠? 에어본. 이거 한번 보고. 야, 이거 근데 서포 차이라고 채팅 엄청 나오거든요, 상대팀은. 그쵸. 근데 어쩌겠어요, 챌린지를 갔다 온 사람이. 그니까 몽키 가더니 어쩌겠어요. 아이씨. 시험 기간 전에 그만 계속 유지했던 거잖아요. 그쵸. 나 이제 먹었습니다. 그래도 안 먹는 것보단 좋아요. 네. 굳이 먹을 필요가 없다지. 첫전령은 먹으면 좋다. 겁나 세죠 지금. 불클이 뜹니다 지금. 와, 미쳤다면 진짜 떠. 레나타 황금 장화 아무 의미 없어요. 또 좋은 게 네. 이 한 틱에 이거 한 틱에 묻어요. 그죠. 그러니까 반각이 맥스로 다 들어갑니다. 이 스킬 하나로 말도 안 되거든요. 잡아요. 여러분. 와, 씨. 킬 제다리 킬 주기. 깔끔하죠. 이러면 여기까지 잡았다. 아니. 여러분. 아니 이거 웬만한 스폰보다 좁은데요. 치고 빠지기가 너무 좋아요. 이게 예를 들어 브라움이라 생각해봐요. 브라움은 본인이 들어가는 건 돼. 맞아요. 나오는 게 안 돼요. 그 방패 들고 나와야 되거든요. 황금 장화 가면 이 정도면 저 같은 절대 안 돼. 여기 있었어? 죽어야지. 그럼 죽어야지. 정화 썼어? 오? 아니 그게 예사롭지 않은데? 아니. 오케이. 포탑 핑퐁 좋았어요. 핑퐁까지. 아 씨 뭐야. 현상금 1등이야 지금 루피예요. 지금 절대 죽으면 네. 안 돼요. 사실 서포트 벨벳 오케이. 라인전 센 건 알겠어. 근데 중후반에도 좋냐. 이걸 또 오늘 봐야 되거든요. 코스만 좀 좋네. 오 깜짝 분각 봐버리네. 안 좋습니다. 와우. 안 죽어요. 네. 공 써도. 2 있어가지고. 약게 났어요. 자, 두 번째 스킬은 이제 1을 먼저 찍습니다. 이유는 벨벳가 최근에 너프를 먹었어요. 이가 원래 피해량 감소가 처음부터 70%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막 다섯 개를 다 찍어야 70%죠. 처음부터가 아니네요. 네, 그래가지고 뺏었구나. 네. 너무 좋다 보니까 이게 서포 벨벳을 너프한 게 아닐까. 그래서 원래 Q를 찍었는데 이제는 1을 먼저 두 번째로 찍는. 그리고 두 번째 코어템은 어쨌든 미더덕을 가긴 가네요. 네, 미더덕을 가요. 저녁값주는 너무 너프가 세게 먹었다. 얘를 왜 가냐. 궁극기 먹을 때 한타 중에 갑자기 먹으면 터져요. 단단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라서. 아, 이렇게 전령 먹은 뒤엔 이게 참 좋거든요. 뒤로 넘어갈 수 있어요? 네. 북한산 바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점화 걸고요. 딜 다 꽂아요. 바깥 다 했거든요. 아, 온전히 궁이 없어요? 아, 궁이 없으시구나, 까비. 궁 있었으면 잡았다. 이거 봐. 파워 깨져? 이러면? 어, 그러네. 결국에 이득 보게 만들었어요. 못 봤어요. 네. 네. 바텀 다 있어요? 이러면? 아, 바텀 다 갔네. 어? 왔어? 잡았죠? 어, 온전님? 표창이? 하지만 마오카이가? 나이스, 터뜨렸고, 터뜨리고, 나이스. 좋았습니다. 네. 와, 근데 이거 무슨 서포지 이렇게 게임을 주도한 게야? 서포지 다 게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 치감 칼 갑니까? 아트록스 방금 보니까 챔프가 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상대한테 치감을 가해준다 하면은 빌클 가고, 다음에 치감 칼 가고, 미더덕 갑니다. 치감이 필요할 땐 네. 아트록스 같은 거. 어? 근데, 어,
다 잡았는데요? 뭐야? 그냥 따는데 그냥? 김준님이 그냥 잡으셨네. 어? 여기 봐봐. 어떻게 살아나? 이거 훨씬 빨라? 말하는 12킬이에요. 우리 팀이 18킬 했는데. 우리 마우파이 8호신데. 여기 지금 딱 봐도 무시한 레나타 서로 분정 안 좋거든요. 어, 서렌 나왔습니다. 아, 서렌 나왔네요. 네, 딱 한 판만 더 보죠. 네, 알겠습니다. 아, 시원시원하시네. 딜량, 원딜이랑 비슷하게 넣었다. 와, 그러네. 좋습니다. 어쨌든 다음 판 가보겠습니다. 다음 판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건... 때문에... 근데 이건... 응애! 응! 오! 오! 야, 기다렸네, 미신이요. 한 번 더? 오! 야, 와... 야, 빨판상 오지게 나와요, 이제. 이거 진짜 말 안 됩니다, 이거. 이거 빨판상어 아니라 그냥 철갑상어예요. 바론 버프는 진짜 철갑상어다. 나이스. 나도 빨판상어 계속 나와요. 뒤에서 빨판만 나가면 돼요. 빨판! 그냥 서 있으면 돼. 그냥 서 있으면 네. 1인분이에요. 서 있기만 해도 되네요. 에어고 이로 써주고 끝내면 되겠죠. 근데 이게 진짜 서포터다. 존재 자체만으로 도움이 되고 있어요, 지금. 아니 킬 먹으시고 빨판상어 때문에 빨판상어 때문에 끝나요? 안 끝나요, 라인이? 라인이 안 죽어. 야, 어쨌든 막판에 그래도 또 도움이 됩니다. 바론으로다가 네. 바론 빨판이 밸류가 높습니다. 좋았습니다. 자,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베베스 서포터로 챌린저를 달성했고 그리고 지금 또 이렇게 높은 승률을 달성하고 계시는 베베스님 모셔봤는데요.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만 해주시죠. 베베스 서포터 좋으니까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컷! 끝! 고생하셨습니다.